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대들아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네. 눈을 들어 찬양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해 주님의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해 주님 안식 주리라. 날마다 날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날마다 주를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구해 주라. 나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힐링 보혈로 참게 하사 받아 주소 날마다 괴로운 세상 지낼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게 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 그 생명으로 하나 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무엇인지 이 시간 사도신경을 사용하여 함께 공표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의 영혼